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기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자, 지금 인사드리고 있는 이곳은요, 우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열심히 시공 중에 있는 등촌동 어울림플라자 공사 현장인데요. 지금부터 그 현장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말이죠, 그냥 흙으로 덮여있던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공정이 진행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현장 소장님 모시고 한번 들어볼게요. 자, 소장님 나와주시죠. 등촌동 어울림플라자 건설 소장 한정석입니다. 네. 지금 현재 공사 현황이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하층에 골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 골조 공사가 굉장히 또 중요한 공정인 건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공정이죠? 골조 공사는 건물의 하중을 받는 기초 공사 후 지하층 공사 및 지상층 공사 순서로 진행되고, 설계 도면에 따라 철근 백은 거푸집 설치 후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완성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하층 골조 공사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흙막이 가시설이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버팀대와 띠장을 해체해가면서 진행됩니다. 그러면 특히 이 골조 공사에서 지금 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첫째는 바로 철근 배근입니다. 알맞는 철근 배근을 위해서 철근 배근 검측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콘크리트 품질 확보입니다. 들어오는 콘크리트에 대해서 공시체 시험을 통한 압축 강도, 슬럼프, 공기량 등을 측정 관리하여 콘크리트 품질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콘크리트 타설 시 구조물 안정성 확보입니다. 우리 현장은 구조 설계에 따른 철저한 가시설 시공 및 보강 후에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여기는요, 약간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근로자분들을 위해서 휴게 공간을 마련했고요. 네. 그늘, 얼음, 물, 식염 포도당 등을 제공하고 쿨링 포구를 설치하여 체감 온도 저감에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천시 수방 계획에 따라 수중 펌프 가동 및 현장 인근의 토사 유실 방지 등 수해 예방을 위해서 순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 어울림 플라자가 정말 완공되는 그날까지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등촌동 어울림 플라자 공사 현장은 말이죠,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안전경영, 환경경영에 발맞춰서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건설사업관리 단장님 모시고 조금 더 이야기 들어볼게요. 건설사업관리 단장 임용현입니다. 계측에 굉장히 힘을 많이 쓰고 계시다고 얘기 들었어요. 지하층 골조 공사 시 인접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 계측기 값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지반의 움직임과 침하 정도, 하중값 등이 허용 기준치 이내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안전관리를 최우선에 두고 있습니다. 또 신호수분들이 열심히 또 활동하고 계신 거 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현장에서 하고 계시죠? 레미콘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신호수를 배치해서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등촌동 어울림 플라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복합단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등장할 등촌동의 공공 랜드마크,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계 도면대로 공사를 하는지를 동영상 촬영을 전부 해놓고 있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직접 그 설명을 해서 주요 작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본 등촌동 어울림플라자 현장 공개 2편, 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랜드마크가 완공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무사고, 무재해, 무상해, 무엇보다 완공까지 안전하게 달려갈 수 있기를 강력하게 기원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